이제 쿨다운 스트레칭을 해볼게요. 등 뒤에 진보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요. 자, 양 다리는 이렇게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좋아요. 자, 이 상태로 뒤쪽으로 양손을 쭉 뻗어서 척추 하나하나 마디를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생각해주세요. 네,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흉곽 조여주시고요. 한 번 더 호흡 크게 마실 때는 흉곽 넓게, 갈비뼈 넓게. 네, 여기서 양손 서클 그리면서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. 자, 원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란히 만세, 옆으로 나란히 하듯이 멀리 아래로 내려갔다가 앞으로 나란히 할게요. 다시 만세. 네, 큰 원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속 움직여주시면 되세요. 자, 다시 한번 앞으로 나란히. 네,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. 다시 만세. 이 상태로 양옆으로 다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. 네, 좋아요. 자, 여기서 다리를 펴면서 이제 쭉 진보를 밀고 뒤로 쭉 넘어가 볼 거예요. 손은 양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. 자, 몸통을 쭉 스트레칭 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제 만세 한번 해볼까요? 만세. 네, 여기서 균형 잘 잡아주시고 발끝 더 멀리 보내볼게요. 자, 호흡 크게 마시고 뱉어주시고요. 마지막 호흡 크게 마시고 끝까지 뱉어주세요. 네, 이제 무릎 다시 접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운동도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늘어나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초보가 묻고 고수가 답한다. 이제 적응 좀 되셨나 봐요. 네, 오늘은 그럼 어떤 질문을 혹시 하실 건가요? 운동을 이제 시간이 좀 없으면은 아, 그럼 오늘은 좀 하지 말아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. 네. 꼭 약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켜서 뭐 30분이면 30분, 네, 이렇게 딱 20분이면 20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. 아, 네. 네,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이제 시간보다는 사실 좀 적정한 강도와 적정한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시간을 네.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네. 근력 운동을 굉장히 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적당량의 근력 운동과 적당량의 네.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네. 한숨 쉬고 있어요. 아, 네. 지금 약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. 네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꼭 뭐 50분이나 1시간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30분이라도 좀 정확한 자세로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 정도를 해서 좀 꾸준히 뭐 일주일에 3번,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네.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체지방을 뺏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지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해주셔야 체지방률이 좀 감소를 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원하시면 그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필요하지 않다. 나는 뭐 말랐으니까 뭐 괜찮다 하시면 뭐 하루에 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해주시면은 우리 몸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일단은 뭐든 꾸준히 적은 시간이라도. 네, 맞아요. 그쵸? 네. 포인트는 정확한 자세로. 정확한 자세로. 네. 앞으로 꾸준히, 네. 꾸준히. 좀 시간이 없더라도 있는 시간만이라도 좀 열심히 한번. 네, 30분이라도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화이팅 합시다. 네. 화이팅.